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텔레마케팅 관리사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자, 우리 실기 2차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2차는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어때요? 기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함께하는 본문 내용들 정확하게 100% 숙지하시고요. 복습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지셔서요. 자, 어떤 개념이다, 원리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그 내용을 어때요? 쭉쭉 연필로 쓰실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이 어디 투자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합격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In outbound marketing. 그렇죠?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1번 텔레마케팅. 그렇다면 텔레마케팅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이란 그렇죠?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케팅의 합성어이다. 이걸 합했더니 뭐가 됐다? 텔레마케팅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텔레마케팅이란 자, 고객을 직접 그렇죠?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그리고 홍보함으로써 자, 비용은 절약, 매출액은 증가시키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하는 총체적인 활동.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텔레마케팅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텔레마케팅. 자, 텔레마케팅의 정의를 써라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어떤 중요 키워드들을 포함해서 서술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렇죠. 읽어주시고 또 한번 어때요? 연습장에 써보는 연습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텔레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텔레마케팅의 장점.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텔레마케팅은 효율적이다. 텔레마케팅은 효율적이다. 자, 고객을 직접 만날 경우에 그렇죠? 발생되는 비용, 그렇죠? 시간. 요거를 비교한다면 텔레마케팅은 전화 통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비용 또는 시간 요것 등을 어때요?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고객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그렇죠? 예, 문의사항,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도 어떻다? 그렇죠?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텔레마케팅은 효율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그렇죠? 자, 두 번째 텔레마케팅은요 통신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죠? 비대면. 자, 주로 전화를 이용하지만 팩스나 이메일, 휴대전화 또는 문자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담이 진행되는 그렇죠. 얼굴을 맞대고 하지 않은 그렇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앞으로 전자기기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더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을 만나고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죠. 자, 텔레마케팅. 자, 통신 수단 활용한 그렇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세 번째, 또한 텔레마케팅, 그쵸? 뭐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다. 자, 텔레마케팅은요, 상담사나 고객 혼자 진행할 수 없고요. 반드시 어때요? 둘이서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렇습니다. 쌍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텔레마케팅의 장점이었어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텔레마케팅의 장점, 네 번째예요. 텔레마케팅의 장점, 네 번째. 자, 텔레마케팅은 효과 측정이 용이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서로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고객의 반응을 바로 살필 수 있다는 특성. 그죠? 예. 또한, 비록 비대면으로 상담으로 고객의 몸짓이나 신체 언어는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목소리, 어투, 속도, 그죠? 예. 이런 등의 의사 언어를 이용하여 고객의 상태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빠른 피드백 제공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네 가지 텔레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일반적인 텔레마케팅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개 과정. 자, 과정. 그렇죠. 어때요?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자, 기획을 합니다. 텔레마케팅 기획. 자, 기획된 내용을 따라서 어때요? 실행을 하겠죠. 예. 자, 실행을 따라서 어때요? 반응을. 그렇죠. 어때요? 보겠죠. 그럼 이 반응이 어때요? 어땠는가? 그죠? 우리 예측한, 기획한 대로 잘 반응이 이루어졌는가를 어때요? 측정하겠죠? 그리고 어때요? 전반적으로 어때요? 잘 되어 있는가? 이 수순이 잘 되어 있는가? 평가를 하겠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텔레마케팅의 전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획, 실행, 반응, 측정, 평가.
그죠? 다섯 개의 어때요? 프로세스 또한 어때요?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 박스 좀 볼게요. 텔레마케팅 판매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판매 기법. 자, 중요한 키워드들이야.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크로스 셀링. 두 번째, 업셀링. 그쵸? 자, 크로스 셀링 먼저 볼게요. 교차 판매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말. 그쵸? 예, 교차 판매. 자, 기존 고객이 구매했던 제품, 그리고 서비스와 상호 연계성을 갖거나 또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즉, 그렇죠. 추가적인 판매를 유도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 유지 가능하고 또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서 어때요? 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영향을 받겠죠. 고객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하면서 어때요? 동시에 기업의 어때요? 매출 증대. 뭐 이런 거 어때요? 예, 일거 양득을 그죠? 예, 어때요? 얻을 수 있는. 그죠? 이런 건 판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크로스 셀링. 자, 교차 판매. 두 번째, 업셀링이에요. 그쵸? 자,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 및 서비스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쵸? 즉, 가격이 더 어때요? 비싼 그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 전략. 이거를 업셀링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텔레마케팅 판매 기법 두 가지. 그쵸? 정확하게 개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기출. 텔레마케팅 관련 용어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 거예요. 용어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Abandoned call. 이거는 우리 포기호라고 이야기하죠. 자, 통화량이 많은 상황으로 콜을 수용할 직원이 없을 때 고객이 상담을 어때요? 포기하고 전화를 끊는 것. 이거를 우리는 그렇죠, 포기호라고 한다. 포기호. 자, 두 번째. 자, 이거 중요하죠. ACD, Automatic Call Distribution. 상담원에게, 자, 어떻게 해요? 그죠? 균등하게 콜을 분배하는 거예요. Distribution. 그죠? 분배하는 기능으로 우리는 이거를 자동호 분배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자, ACD의 기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째, 대기하고 있는 고객을, 그죠? 상담이 종료된 상담사에 바로 연결해준다. Automatic이죠? 예. 자, 또한 어때요? 균등한 콜 분배 가능하죠? 그리고 대량의 콜 처리가 가능하다. 요게 바로 ACD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ACD, 그죠? 예, 자, 용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엔 ARS예요. ARS, 그죠? 예. 자, Automatic Response System. 이걸 우리는 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24시간 연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콜드콜, 그죠? 자, 이전에 한 번도, 그렇죠. 접촉이 없었던, 그래서 콜드죠. 그죠? 예, 차가운, 그죠? 예, 뭔가 좀 서먹한 그런 콜. 대상에 전화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우리는 콜드콜이라고 한다. 고객과의 첫, 어때요? 전화죠. 그쵸? 고객과의 첫 전화 통화. 이걸 콜드콜이라고 한다. 자, allowance예요. 그쵸? 예, 자, 요거는 고객의 서비스 요청을 받았을 때, 자, 서비스 창구가 모두 통화 중일 경우, 이 고객을, 자, 대기열에 기억시키고, 순서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 자, 이를 통해 상담 횟수를 구하기 위한 변수에는 평균 통화 시간, 평균 마무리 시간, 예상 인입 콜 수, 그리고 목표 서비스 레벨이 포함이 된다. 상담원 수 구하기 위한 변수 네 가지, 그쵸? 포함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리스트 클리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중요하다라고 이때 제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자, 리스트 클리닝. 일정 기간 동안 반응이 없는 고객의 리스트나 또는 입수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고객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 그리고 더 나가서 최신 데이터를 어때요? 체크, 관리하는 것,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리스트 클리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리스트 클리닝, 그쵸? 자, 좋습니다. 자, 리스트 클리닝 하면, 그쵸? 예,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돼요. 어떤 건 제가 헷갈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저 리스트 스크리닝이죠. 리스트 스크리닝. 자, 기존의 고객 리스트 중에서, 그쵸? 판매 목적에 맞는 우량, 그리고 가망 고객만을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리스트 스크리닝이라고 이야기했죠. 리스트 스크리닝, 그쵸? 자, 리스트 스크리닝이 뭐냐라면 이렇게 어때요? 내용에 대한 개념을, 그쵸? 예,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요, WFMS, Workforce Management System. 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 콜 수요 예측과 그리고 인력 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업무 배분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그쵸? 예, 이걸 위한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시스템. WFMS다.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아래에 IBR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BR,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예, 중요 키워드죠. 자, Interactive Voice Response라고 하는, 그쵸? 예, 자, IBR. 자, 콜이 인입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응답하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시작되며 고객 식별을 위한 정보를, 그쵸? 입력하게 하는 기능. 그쵸? 요거를 우리는 IBR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IBR이 제공하는 리포트, 그렇죠?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콜 포기율. 두 번째, 사용 중인 포트의 비율. 그리고 IBR 시스템의 평균 처리 시간. 그리고 상담사 그룹으로 전송된 콜의 횟수, 그렇죠? 이것들을 어때요? 알 수가 있다. IBR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 텔레마케팅 관련된 용어들, 키워드들 같이 좀 봤습니다. 중요 키워드들이죠, 다, 그쵸? 그래서, 자, 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 개념들 쓸 수 있도록 연습해달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려요. 자,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스크립트가 나왔네요. 스크립트. 자, 스크립트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란, 자, 스크립트. 자, 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죠. 대화 대본이다라고. 그쵸? 예, 요 키워드를 좀 떠올리시면 훨씬 어때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기. 자, 텔레마케팅 상담 및, 그쵸? 고객 설득 능력을 숙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대본. 그래서 텔레마케팅 대화의 기본 매뉴얼이 된다. 이게 바로 스크립트다. 자, 두 번째,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데 있어 텔레마케터와 고객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그렇죠, 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대화 대본, 이거를 우리는 스크립트라고 한다. 그쵸, 예. 자, 밑에 박스, 그쵸? 조금 더 중요한 키워드 더 하나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의사항 스크립트를 우리는 Q&A라고 한다. Question and answer, 그쵸? 자, 고객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그쵸? 질의응답, 요게 바로 Q&A죠. 요거 사항들을 적어 놓은 문답집. 그쵸. Q&A라고 한다. 자, 데이터 시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시트. 자, 텔레마케팅에서, 자, 스크립트 내용상의 전개에 따른 고객과의 대응 결과, 그리고, 자,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적는 개별 장표를 데이터 시트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스크립트, 그쵸. 예, 정의. Q&A. 데이터 시트까지겠죠? 예, 우리 용어들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정리해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스크립트의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왜 필요한가? 자, 스크립트의 필요성. 자, 첫 번째, 상담사의 상담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다. 스크립트, 그죠? 예, 일관성과 논리성,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이어갈 수 있겠죠? 또 상담 성과, 크게 향상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황별 꼼꼼한 스크립트는, 자, 예기치 못한, 그죠, 고객의 반응에 침착하고 또한 여유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겠죠. 예, 자신감 갖고, 그죠? 예, 고객 반응에 대한 침착, 여유 있는 상담 가능하겠죠. 자, 또한 세 번째, 고객은 어때요? 표준화된 정보, 통일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자, 네 번째, 전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중도 거부를 방지하고 또한 일관성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스크립트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또한 스크립트는요, 콜센터의 시간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게 바로 어때요? 스크립트가 필요한, 그쵸, 이유들, 필요성, 그쵸? 다섯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스크립트 작성 시, 그때요, 지켜야 할 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C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예, 시로 시작되는 단어들이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작성 시 지켜야 할 원칙, 그쵸? 5C. 첫 번째, 자, 클리어.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클리어. 자, 컨사이즈. 간단 명료해야 된다. 세 번째, 자, 컨비팅. 그쵸?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 conversational,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그렇죠? 고객 위주로 만들어져야 된다. 예, 이게 바로 다섯 개, 그렇죠? 다섯 개 C로 시작한다 해서 다섯 개, 그렇죠? 5 C 스크립트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기 쉽고 간단 명료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어때요? 고객 위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스크립트 작성 시 지켜야 할 5C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인바운드 스크립트의 특징,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쵸? 예, 첫 번째, 인바운드 스크립트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바운드 스크립트 특징, 첫 번째. 자, 상품의 판매나 주문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비교적 쉽다. 그렇죠. 고객은 어때요? 이미 홈쇼핑이나 DM 등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때요? 전화를 했을 때 어때요? 고객의 전화를 받았을 때 자, 고객의 말씀하신 상품, 그렇죠? 상품의 판매나 주문으로 어때요?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때요?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문으로 결부시켜 가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두 번째, 자, 기업의 이미지 향상, 그렇죠. 그리고 고객 만족 향상에 크게 공헌할 수가 있다. 인바운드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렇죠. 자, 세 번째, 인바운드 스크립트는 주어진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한다. 그렇죠. 예.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인바운드 스크립트의 특징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아웃바운드, 그렇죠. 스크립트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아웃바운드예요. 첫 번째, 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그렇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어때?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이 어때요? 짧고 간결해야 된다. 그죠? 주어진 시간 안에, 그렇죠. 고객을 설득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기 때문에 문장이 되도록 어때요? 짧고 간결해야 된다. 명확해야겠죠. 자, 두 번째, 고객에게 전화한 목적과 소개하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그렇죠. 정보 그리고 이점, 베네핏, 이것이 꼭 스크립트에 어때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요소들이죠. 자, 세 번째, 스크립트에 작성된 표현 외에도, 그렇죠, 예, 어때 상황 또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어때요, 수정할 수 있다. 융통성 있게, 그렇죠? 예, 수정한다. 자, 네 번째, 고객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론 극복 위한 내용도 미리 작성해 놓아야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매끄러운 상담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의 특징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텔레마케팅 스크립트의 적절한 활용 방법들, 그쵸? 예,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크립트를, 그죠?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응대한다. 두 번째, 고객의 상담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조절하여 사용한다. 중요하죠? 두 번째, 자, 스크립트에 작성된 표현 외에도, 그쵸? 상황에 따라서 수정한다. 마지막, 스크립트는 정기적으로, 그렇죠, 검토해서 수정 그리고 보완한다.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거죠. 예. 자, 이게 바로 어때요? 스크립트, 텔레마케팅에서 스크립트의 어때요? 적절한 활용 방법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가지,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들, 그렇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첫 번째, 자, 고객 주도형, 그렇죠? 고객 주도형 텔레마케팅의 형태이다. 고객 주도형. 자, 문의 사항 스크립트, 그렇죠? 우리 아까 봤을 Q&A, 요거의 활용도가 높다. 네 번째, 자, 기존 고객과의 어때요? 지속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기능이 딱 관계 지속. 그쵸? 예.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특성. 자, 또 하나.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 이 상황에서는 풀 전략 기법을 활용을 한다. 풀 전략. 그쵸? 그쵸? 당기는 거죠? 예, 끌어 당기는 거죠. 고객을 어때요? 기업적으로. 자, 고객이 자발적으로 기업이 홍보한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구매 의도를 가지고 기업에 전화를 걸어
제품, 서비스 구매를 하도록 촉진시키는 마케팅 전략, 그렇죠? 예,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이렇게 했대요. 풀, 그렇죠? 예, 전략이 활용이 되는 거죠. 고객을 어때 끌어당기는 거죠. 기업의 입장으로, 그렇죠? 기업의 쪽으로,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풀 전략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상담 7단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7단계. 네. 자, 볼게요. 자, 상담 7단계 첫 번째. 자, 업무 전에 상담을 준비합니다. 자, 상담에 필요한 어떤 여러 상황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고객의 어때요? 문의 내용을 파악하죠. 경청을 통해서. 그렇죠? 고객의 니즈를 탐색한다. 그렇죠? 문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어때요? 문의 사항에 대한 어때요? 해결을 그렇죠? 제시를 하죠. 자, 다섯 번째. 그죠? 자, 해결에 대해서 어때요? 예, 반론을 제시할 수 있죠. 아니, 그거 말고 어때요?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럴 때는 그 반론 역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극복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통화 내용을 어때요? 다시 한번, 어때요? 리컨펌.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를 종결. 끝인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가로에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더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대체적으로, 그렇죠?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은 7단계 지금 우리 했어요. 우선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시청자의 기준에 따라 정답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험에서 6단계 혹은 7단계 등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렇죠? 다 모두 외워두도록 한다. 자, 인바 텔레마케팅 상담 7단계, 그렇죠? 예, 잘 기억하시고요. 6단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렇죠? 예, 수순이 간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똑같아요. 상담 준비. 그리고 전화 받습니다. 자, 고객의 니즈 파악, 그렇죠?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그쵸. 동의 확인과 종결로, 그쵸. 예, 이렇게, 예, 마무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의 7단계, 6단계 모두, 그쵸. 내용에 대한 개념, 그쵸. 정확하게 인지 꼭 부탁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3번. 자, 인바운드, 그쵸. 텔레마케팅의 활용 분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분야. 자, 우리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각종 문의에, 그쵸, 또는 불만에 대한 대응, 그쵸, 예, 자, 각 기업의 대표 고객 콜센터 또는 국가 및 정부기관 민원 상담 등이, 그쵸, 한 일이죠. 각종 문의사항 또는 불만에 대한 대응, 그쵸, 요것들을, 그쵸, 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그쵸, 하나의 역할이죠. 자, 두 번째, 판매 촉진 활동, 그렇죠. 자, 홈쇼핑, 주문 전화 또는, 그쵸, DM이나, 신문 등을 이용한 주문 전화, 호텔 예약, 그렇죠? 또는 접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 하는 역할을 한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분야죠. 자, 세 번째, 특수 전문 상담. 자, 화재나 또는 긴급 구조 전화, 또는 위기 가정이나 청소년 상담 전화, 또는 자살 방지 상담 전화, 임금 체불 신고 전화 등이, 그렇죠? 특수 전문 상담으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분야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활용 분야들이다라고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박스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그렇죠? 예, 제품 서비스 판매를 중점으로 만들어 놓은 대화 대본. 우리 아까 봤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그쵸. 스크립트라 그랬죠? 자, 스크립트의 활용 빈도가 높으며,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인, 그쵸? 예, 자, 어때요? 고객의 문의사항. 요거에 대한 답변서인 Q&A. 요거의 활용 빈도가 높다. 그쵸? 자, 아웃바운드. 그쵸. 요거는 스크립트. 스크립트의 활용 빈도가 높고 인바운드는 뭐예요? 그쵸? 문닫집, Q&A 활용 빈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 분야, 그렇죠? 이 내용까지 저랑 함께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그 아래, 그렇죠? 두 번째,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그렇죠? 예, 특성들, 그렇죠?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자, 1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 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웃바운드입니다. 자, 인바운드가 어때? 고객주도형 텔레마케팅이었다면, 아웃바운드는 뭡니까? 그렇죠. 기업주도형이죠. 기업주도형.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죠? 예, 굉장히 진취적이죠.
자, 기업 주도형 텔레마케팅 형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죠. 자, 또한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 그렇죠. 고객의 어때요? 정보를 바탕으로 그렇죠. 무차별적인 건 이제 아니죠. 예, 더 이상 그렇지 않고 고객의 선별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그렇죠. 실행을 하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 자, 세 번째 공격적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수익 지향적인 마케팅이다. 그렇죠. 예, 공격적, 수익 지향적인, 그렇죠. 예, 마케팅, 그렇죠. 자, 마케팅이다. 자, 계속 가볼게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특성, 그렇죠. 예, 또한 어떻습니까?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자, 풀 전략이었어요. 끌어당기는 거라면, 자, 푸시에 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푸시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자, 주로 인적 판매를 이용해서 직접 거래하고 있는, 그렇죠. 다음, 자, 유통 경로 대상자들에게, 그렇죠. 예. 자, 어때요? 판매 촉진하는 마케팅 전략, 이걸 오늘, 그죠? 예, 푸시 전략, 아웃바운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죠?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자, 푸시 전략,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들, 그죠? 예, 이렇게, 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5단계, 그죠? 또 단계 프로세스를 봐야겠죠? 자, 아웃바운드 상담 5단계,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소개와 첫인사. 그쵸? 예, 필요하죠. 그리고 어때요? 자, 도입. 그쵸? 그리고 어때요? 자,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자, 자기소개 첫인사. 그리고 어때요? 전화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자,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 바로 어때요?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좋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반론이 제시됩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마무리와 끝인사. 이렇게 해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또 볼게요. 자, 두 번째 첫인사, 그리고 도입, 상담 진행, 마무리, 끝인사, 마지막에 통화 결과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웃바운드 그죠? 예, 텔레마케팅 상담 5단계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어때요?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 어때요?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요 별표 있어요. 그렇죠? 예, 한 번 더 볼게요. 아웃바운드 판매 절차. 5단계예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 판매 절차. 그죠? 판매를 목적으로 한, 그죠? 아웃바운드였을 때, 예, 어때요? 흐름이에요. 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잠재 고객을 파악합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파악하고, 자, 이들의 어때요? 잠재 고객의 특성을 정의를 합니다. 자, 예, 정의된 특성에 맞게 어때요? 스크리닝 하겠죠. 예, 더 어때요? 그룹핑 하겠죠. 세분화 시키겠죠. 그리고 어때요? 각각의 세분화된, 그죠? 예, 다 어때요? 스크리닝 된 고객군에 맞춤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판매에 이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예, 사후 관리까지. 요게 바로 뭐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판매 절차 5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도 역시, 예,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예. 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5단계까지 저와 함께 내용 파악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실기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어때요? 연필 들고 쓰셔야 되는 거. 그쵸? 내용 확실하게 개념 알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어때요? 확인해야 되는 절차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